안녕하세요, 눈사람입니다. 아, 8월 27일 2024년 아, 장수말벌 오늘 두 번째, 벌집은 네 번째, 장수는 두 개째, 존말벌 하나 하고 아까 등거미 하나 작업하고 네 개째인데 해도 훅은 제법 꺼내놨어요. 한 2, 300마리 되지 않을까. 입구로 봤을 때는 흙으로 봤을 때는 더 될 것 같은데 느낌은 뭐 좋은데 움직이는 벌이 많지 않아요. 생각보다 흙에 비해서 흙은 진짜 어마무지한데 그나저나 진생한테 혼나게 생겼어요. 어쩌지, 삼각대 안 갖고 와갖고 오늘 촬영을 이렇게밖에 못해서 방법이 없네. 일단 작업해 보겠습니다. 장수말벌 제보 받고 왔는데요. 지금 차를 근처에 댔더니 얘네들 날아와서 공격하고 있어요. 지금 차에서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못 내릴 것 같아. 이쪽은 놓고 저 뒤쪽에 날고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여 지금. 이걸로는 백을 할게. 네. 이게 세력이 약한 거예요? 잡아봐야죠 이제. 야, 아주 흙 꺼내놓은 거 보인다. 네. 오, 얘네들 못 잡게 하고 완전 또 기분 급 좋아지네. 문제는 얘를 다 날렸으니. 안녕하세요, 눈사람입니다. 자, 오늘 장수 세 번째. 지금 장수 세 번째 작업하러 왔는데요. 벌집이 안 보이시죠? 벌집은 조기. 자, 세력은 아까보다는 작아 보여요. 아까는 영상을 못 찍어서 삼각대를 안 갖고 가서 그런데 자, 경단을 잔뜩 물어다 내놨어요. 일단은 여기 판밭 아저씨를 쐈대는데 사장님을 제가 복수를 바로 해주겠습니다. 여기서 찍으면 은둥이만 찍히겠는데 일단 먼저 트랩을 설치하겠습니다. 어이씨, 안 열려. 좋아요, 사골 나오고 공작 봐라, 빨리빨리 올라와야지. 여기 사장님이 거리 5cm만 하자 그래서 제가 장수겠구나.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고 왔어요.
이거 렌트 라이트가 들어와 있어서 라이트를 꺼야겠어. 자, 일 같은 내역벌들 들어왔어요. 일단은 얘네들을 살짝 제압할게요. 많아. 어, 옆집으로 나와. 조합이 대충 생겨서. 얘 봐라, 얘들 봐라, 얘들 봐라. 이 새끼들 나올 때 안 나오고. 지금 나오고 있어, 전부 다. 야, 순서 여기까지서 와라. 나올 것처럼 하고 안 나와. 알았어, 이리 와. 뒤에서 있지 말고 시키더라. 꽃주 어디를 안 줘. 끝났냐? 이네? 방황스럽지, 이 새끼들아. 야, 이거 나올 것처럼 하면서 안 나와. 기분 나쁘네, 이거, 새끼들. 나와. 조금은 아쉬운 저녁입니다. 그리고
입구에다 지키면 좋은 거죠. 잡을 때 좋거든. 아니죠. 자, 조금 가까이서 볼까요? 한참 세력을 키우는 중입니다. 장갑이 이래서 확대가 안 되네. 곰만 꺼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너 여왕? 이리 와, 너 여왕. 날아가면 안 된다, 너 여왕. 너 벌집을 날아가고 두고 가면 안 돼. 너 여왕 하나 살아야 되니까, 있어봐. 안 되고. 귀신 같이 이제 입구로 날아가 나와. 안 되겠어. 여왕아. 들어가자. 와, 어디 갔어? 빨리 도망가는 거 봐봐. 공포 많이 도망갔냐? 집 안에. 5층 넘어 있고. 잠벌이 몇 마리 들어올 동안 지금부터 털어놓겠습니다. 이놈들이 신생할 때 드러내야지. 좋은 거야, 저기.
얘네들도 품질이 엄청 급해서 그닥 집에서 분리되면 오래 못 살아요. 여왕벌이야 같이 있어야지 또 사는 게 또 조금 더 살고. 안 떨어져. 아, 이거 또 물어. 물지 말라고. 내 물어봐야. 그러다가 떠냐고. 물어도 소용 없다. 너 내려와라. 내가 이긴다. 잠벌이 생각보다 안 들어오네요. 잠벌 오는 동안 이거 넣었더니 잠벌 세 마리 들어왔네. 세 마리. 조금 아쉬운 숫자긴 해도 장수입니다. 그리고 애벌레들 밥 달라고 꼬물딱거리고 있어요. 보셨죠? 자, 잠을 안 들어오는 관계로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15분 컷이네.